KBC 데스베이의 첫 번째 경기 정우의 프로토스전. 자, 프로토스의 정우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렇죠. 제가 요즘에는 또 방송을 또 예, 해설 방송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항상 보고 싶다 이러는데 예, 솔직히 저는 뭐 해설 방송이 또 재밌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네, 여러분들 원하는 또 여기서 항상 가끔 가다 해주면 여러분들이 에이쭈잉쭈 이러면서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경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또 전략적 승부로, 자, 아무 승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방금 손풀기 게임 때문에, 아, 제가 많이 죽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네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 사내방의 오버로드 위치 확인하고, 자, 좋아요. 아, 리그도 재밌음 이러시네요. 꽃출든 이 팀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꽃출든 이 팀님께서. 감사합니다. 이 팀 역기스탄이라는 뜻이 형이 얼굴이 엽기라는 뜻인가요? 이러시는데, 아니, 니 얼굴이 엽기라고. 예, 그쵸. 여러분들의 비치는 그 얼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얼굴. 왜 안 바뀌어? 예. 저기 있다. 오! 여러분들 여기. 오! 기가 막히게 생겼네, 아주.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얼굴이 엽기라는 뜻에서 엽기스타 강자라는 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 사내방이 드론을 뽑아냈기 때문에 제가 포지를 취소하고 안마다 멀티를 가져가는 게 더 이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내방이 이제 안마다 멀티 하는 거를 견제를 들어가고 네,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제가 이기죠. 자, 그러면서 사내방 안마다 멀티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네, 그러면서 TRI 지연 네, 그러면서 안마다 멀티 들어가면 됩니다. 좋아요. 네, 무한의 상대방 무한아요 무두개 치킨 많아요 씨봉새야 젤로와 예. 자 형이랑 한번 몸의 대화를 나눠보자 자 이러면서 예, 전기충격 이러면서 사람 때려줘요 좋아요 헤헤 쭉 발로와 핑신아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사람을 유혹해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안마다 멀티를 가져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요 포지 짓습니다 사람이 이제 스프링풀 지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상대방에게 최적화로 상대방이 이제 안마다 멀티 하기 전에 예, 분명 저걸로 찍을 거예요 자 그 타이밍은 완전 최적화로 포지 짓고 캐논을 완벽하게 지으면서 프로보가 딱 튀어나오면 상대방이 저걸로 오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득 개이득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예, 낼룸낼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자 그렇죠. 자 이 티어 해설할 때는 왜 트름 안 하나요, 러신데 하는데 시봉새야 돼 해설 안 받구만. 예, 예 내 방송 시봉 시청하지도 않은 새끼가 어디서 나랑 친한 척해. 그렇죠. 제 방송 한 일주일 이상 분들은 예, 친한 척하세요. 아니야 너네는 하지 말고 예, 냄새 난다. 예. 입 좀 닦고 와줘 아 냄새나요 여러분들 내 냄새인가?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고 마이크 냄새네요 여러분 찍어주고 사람이 일단 저걸리 찍었어요 지금 오고 있죠 여러분들 저걸리 오고 있어요 아 위티님 이거 어떻게 막 저걸리 지금 들어오면 막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막느냐면은 이렇게 막습니다 자 완벽하다 지금 딱 눌러요 지금 자 지금 딱 누르면은 아 막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죠? 네 완벽하게 사람 들어올 때쯤에 이렇게 부비부비 네 그러면 사람이 나가지면 당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앞마다 그러면서 바로 프로버 붙여주면서 저는 이제 앞마다 멀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말렸죠 이게 바로 ET라는 거지 ET 클라스지 이게 후! 자 그러면 사람이 프로버 나오는 거 봤죠? 사람 저걸 왜 이렇게 많이 찍나 이거 예 네. 좋아 자 그러면 일단 쭉쭉 찍어내면서 자 앞마당에 에, 풀어 붙여주도록 선배 일단 본주 투에 처리 갔어 이거는 에, 저걸리는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앞마당 캐논 더 지으면 돼요 에, 그렇죠 이건 앞마당 캐논 더 짓고 앞마당에 코어 지으면 됩니다 앞마당 코어 자 세네발 저올링 아 발업도 됐죠 자 이거는 완전 뚫겠다라는 거죠 에, 뚫어뽕 같은 그런 플레이인데 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규 자, 쭉쭉 찍고요. 자, 무한아요, 프로브. 자, 이렇게 들어오고. 자, 캐논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자, 그리고 질럿이 나오면은, 에, 세네발 일단 지올리 강 보는 거지, 지금. 네, 일로 와요. 분명 들어오거든, 이거. 100%거든. 자, 200%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플레이해주면서 세네발 들어오는 것만 쳐 막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예, 상대방이 분명 들어올 건데 예, 그 들어온 것만 쳐 막아주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캐논 막 지어요 자, 캐논 한 개 더 짓자 예, 이 못 들어오게 하면 이깁니다 그냥 이겨요 여러분들 상대방 드론까지 잡았고 아, 완전 빌드 자체가 뭐 이런 빌드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이렇게 그냥 캐논만 무한으로 짓다가 이제 그렇죠 이거 완성되고 예, 스타게이트 짓고 커서 뽑은 상대방 할 게 없어집니다 예, 이거는 뭐 게임 끝났죠 예.
뭐 이겼죠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정말 쉽죠. 자 노래 꺼봐. 예, 뭐 하나 보자. 예, 제네마이 분명 저한테 빌드를 다 들켰고 저걸리 뽑는 것도 다 들켰고 뭐 가스 안 켜는 것도 들켰기 때문에 이건 제네마이 할게 없죠. 예, 그냥 할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 뭐하나요 지금 세네방 프로브를 지금 잡기에서 안달난 뭐 그런 늑대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늑대는 아니고 뭐 그냥 개새끼죠. 아, 멍멍이 새끼. 아 강아지 강아지. 예, 그게 기억이 안나서. 자 그쵸 강아지였네요 멍멍이 새끼는. 자 어쨌든 일단 쭉쭉 찍어주고 사네바에 따른 뭐 공격 들어오는거 막을 수 있는 위치에 또 이렇게 자 캐논을 건설해주고요. 사네바 완벽한 심시티. 이제 사네바 공격을 오더라고 하더라도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컷에 눌러줍니다. 좋아요. 자 원주 감자님 안녕하세요. 네 원주는 감자만 먹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 저 닉네임 조명 어떻게 해봐. 자 그러면서 일단은 사내만 괴롭힐 수 있는 자 스카우트 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보면 사내만 지지치고 응응이 할 거예요. 예, 자 프로브 나가죠. 자 그럼 사내만한테 빌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 막혔기 때문에 예, 뭔가 다른 수를 들어야 되는데 사내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지 저는 몇 개나 뽑는 거야 이거 미쳤나봐. 예, 미친 저글링이네 지금. 자 들어오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글링 들어오시는데 아 이거 어떻게 들어오 뭐야. 예, 자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자 여기서 뭐 사람이 나오면서 사람이 저걸림 들어오는데 질러 너무 많고 캐논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오더를 아무것도 못해. 캐논 한 개를 깰 수 있나요? 아 제제 졸라 못하네요.